안녕하세요. 이만석의 생활력학 교실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 이만석의 생활력학 교실 전체 패키지 동영상 CD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북극성 3 원국형 사용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저희들 패키지 CD를 받으셨으면 그 속에 USB 조그만한 칩이 있을 겁니다. 색상은 연두색이라고 그러죠. 연두색 칩이 있습니다. USB 칩을 컴퓨터에 일단 꼽아 주십시오. 자, 다 꼽으셨으면 북극성 3 설치 프로그램을 CD롬에 넣어 주십시오. 자, 컴퓨터를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북극성 3 역학 프로그램은 처음 한 번만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CD를 여러분들이 따로 보관하시면 되죠. 자, 여기 화면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북극성 3 설치 마법사 시작이 나왔습니다. 자, 다른 건 여러분들이 전혀 손대지 마시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되죠. 다음. 자, 또 화면이 나왔습니다. 또 다음 눌리면 됩니다. 이제 또 화면이 나왔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 자기가 다 설치를 하죠. 자, 그러면 설치가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타키를 하고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시점에 있는 북극성 3 CD를 밖으로 빼놓으시면 됩니다. 자, 컴퓨터 화면을 보십시오. 자, 화면에 보면 북극성 3이라고 할아버지, 구름 타고 있는 할아버지 모습이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화면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자, 보이시죠? 북극성 3이라고 바탕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걸 클릭을 하시면 이런 초기 화면이 나오게 되죠. 자, 요 사용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름 적는데 여러분들이 이름을 아무 이름을 한번 적어주십시오. 김순이 이렇게 제가 한번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나하나 넘어가는 게 엔터키를 치면 되죠. 엔터키를 치면 어린 저장으로, 또 엔터키를 치면 남자 여자. 여기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자 같으면 여자, 그리고 엔터키를 딱 치고 음력이면 음력, 양력이면 양력 표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 이분 연세가 1922년에 만약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되죠. 엔터키, 그다음에 월에 날짜를 하나 잡고 엔터키, 일에 날짜를 하나 잡고 엔터키. 자, 시에 하나를 잡으시고 엔터키를 눌리면 화면이 나옵니다. 자, 요걸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요 부분이 사주입니다. 이 사람은 임술년, 기유, 월, 병신일, 병신시에 태어난 사주죠. 요 밑에 있는 건 12운성, 요 위에 있는 거는 육신, 그리고 여기는 지장간입니다. 여기는 신살이고, 요 신살을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이렇게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기능이 있죠. 문창살, 문창살이 도대체 뭐지? 클릭을 하십시오. 그러면 문창살은 어떤 거다 하면서 이렇게 큰 페이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봐서 역마살이 도대체 뭐지? 그러면 역마살에 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12운성을 공부를 하시면 물론 다 아시겠지만, 잘 모르겠다 그러면 병이 뭐지? 병에 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가 뭐지? 사에 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게 대운입니다. 6살, 16살, 26, 36, 46, 56, 이렇게 해가지고, 한 칸이 10년이죠. 이 10년 운이, 전체를 좌지우지합니다. 사주 불여 대운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대운도 따라줘야 되죠. 대운이 나쁘면, 크게 빛을 못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46 같으면, 이렇게 딱 하게 되면 46, 41, 요 밑에는 1년 운입니다. 1년 운이 다 바뀌도록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딱 눌리면 36부터 46 같으면 36부터 이렇게
1년운이 다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80아홉이니까 요 운을 물리면 86부터 이렇게 10년운이 다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하나하나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분이 경자대운, 경자대운에서는 시시는 요구고 기시는 요구 다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100% 믿지 마시고 사주와 대운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게 한 7, 80% 정도는 맞아 들어가는데 어떤 사주는 뭐 지지에 삼합이나 방구 뭐 이런 게 이루어져 가지고 전체적인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걸 꼭 체크를 하십시오. 자, 그다음 여기 보면 이제 천지동, 천지압, 천지충, 천동지충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패키지 동영상 CD에 요기에 관한 설명이 2시간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공망과 용, 그다음에 이분의 체질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죠. 자, 행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게 2010년이죠. 자, 2010년 같으면 요 밑에 거는 월운입니다. 2011년 같으면 여기 월운이 바뀝니다. 12년 같으면 월운이 여기 다 바뀌죠. 자, 그래서 여기에 1.6이라는 거는 1월 6일, 2월 4일, 3월 5일, 4월 4일, 5월 5일 이렇게 절기가 바뀌는 거죠. 저희들은 음력도 치지 않고 양력도 치지 않고 오직 절기만 가지고 달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입춘, 2월 4일은 입춘, 그 다음에 경칩, 청명, 입하 이렇게 해가지고 소환, 소서에 쭉 이렇게 나가게 되죠. 자, 요 밑에 끈은 월운이다. 자, 행운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월운이 바뀌고 대운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연운이 바뀝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바뀌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만약에 행운에 이렇게 육신이 정제가 나타났다. 그러면 올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편제가 나타났다. 이게 뭐지? 이러면 1년운에 편제가 나타나면 해서 저희들이 약간의 그 컨닝 페이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 전체 내용을 인쇄를 눌리면 인쇄가 다 되어 놓죠. 흑백 칼라로도 다 인쇄가 되어 놓습니다. 자, 여기 한자를 눌리면 전체가 다 한자로 표시가 되죠. 여러분들이 혹시 손님들에게 이걸 드릴 때는 한자로 주는 게 좋습니다. 왜? 한글로 드리게 되면 하나하나 읽고 이걸 물어보죠. 귀찮습니다. 그래서 아예 한자로 바꿔가주면 한자를 읽을 줄은 모르죠. 그래서 물어보는 것도 적죠. 자, 저희 연락처는 여기 북극석 눌리면 제 이름과 이 연락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화번호가 한 개만 있는데 010-4800-2378도 이제 제 전화번호죠. 이제 016이 국번이 바뀐 데서 휴대폰을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요 화면이 원곡이고 만세력 이거는 요 사주의 달력입니다. 하나하나 그 달력의 일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공망, 천지동, 천지합, 천지충이 전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요걸 버튼을 누르면 인쇄가 다 되어 나옵니다. 자, 인쇄 화면은 이렇게 나오죠. 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망 여기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일진을 볼 때 공망 아니면 천지동, 천지합, 천지충 이런 게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요런 날 조심하면 좋은 날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주는데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죠. 자, 이렇게 해서 1년 12달 달력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012년 이렇게 2012년 8월달 달력을 보고 싶다. 그럼 여기서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엔터키를 눌리면 2012년 9월달이죠. 9월달 달력이 여기에 다 표시가 됩니다. 자, 이거 보기 하면 아까 똑같이 이렇게 2012년 9월달 해서 2040년까지 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이제 해몽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 그냥 참고하시라고 넣어놓은 겁니다. 자, 꿈을 꿨는데 이제 만약에 삽살개가 나타났다. 삽살개,
그리고 산에서 뭐 옆에 소나무가 있었다. 이런 이제 꿈을 꿨다면 이건 눌리면 저기 이 꿈과 관계된 게 272배가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보시고 뭐 이제 비슷한 꿈이다. 그럼 이걸 눌리면 요 밑에 해석이 나오죠. 뭐 이걸 눌리면 요 밑에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전체를 바꾸는 거는 다음 이렇게 눌리면 꿈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꿈들이 있죠. 자, 그래서 요건 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토정 비결이 있죠. 자, 토정 비결. 자, 이 토정 비결은 2010년 토정 비결, 2011년 뭐 토정 비결. 여기서 엔터키를 꼭 눌려야지 표시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자, 이걸 인쇄를 눌리면 인쇄가 되고 보기를 눌리면 자, 2011년 1월 달부터 토정 비결이 전부 다 밑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요 사주 요거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주 요거는 여러분들이 사주만 아는 경우가 있죠. 뭐 과거 뭐 저 500년 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 생일을. 그러면 만약에 뭐 우리가 저기 뭐 김유신 사주다 뭐 이렇게 해서 남자의 제가 아무 때나 해보겠습니다. 자, 뭐 그 사람이 뭐 을묘년 월 요거는 적을 필요 없죠. 이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날짜를 사주만 알았을 때 몇 시에 태어났다. 그리고 확인을 눌리면 요게 조합이 돼가지고 사주가 찾아서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60년마다 60갑자가 돌죠. 뭐 김유신 장군이 36은 아닙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 여기 마이너스 뭐 86, 뭐 마이너스 6살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사주는 공부를 할 때 이제 그 연을 모르고 연월 일시를 모르고 사주만 알 때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고 평소에는 여기에서 남자 여자 그리고 1900몇 년도 매월 며칠 몇 시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엔터키를 누르시면 사주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밑에 연에 뭐 살 나온 거요 클릭을 하면 요 설명이 또 다 되어 나오죠. 자, 여기까지가 원국형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요 밑에 자미두수, 그다음 일년신수, 장명, 뭐 체질 보는 거 요거는 저기 강사용에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일반 원국형에는 이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밑에 게 뭐 별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충분히 저희들 이만석의 생활력학 교실 전문가 패키지를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까지만 해놨습니다. 자, 요 밑에 광고 요거는 여러분들의 그 이름, 전화번호 이런 걸 여기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 글 빼시고 처음에는 이제 저희들께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걸 여기 한 번만 딱 기록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 인쇄될 때 여러분들의 전화번호가 다 프린트 돼가지고 나오게 되죠. 자, 이제 이만석의 생활력학 교실 북극형 3 일반 원국형 사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극형 3 프로그램 락을 USB 락을 컴퓨터에 꼽는 거죠. 그걸 꼽지 않으면 아예 화면이 안 나옵니다. 자, 제가 한번 시범삼아 해보겠습니다. 자, 종류는 여기 눌리죠. 자, 북극성 3을 자, 실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락 검사에 실패하였습니다. 이렇게 락을 꼽지 않으면 이런 화면이 나오면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이거 복사 방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임한석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